제가 이번에는 랩시에서 지금까지 써본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. 둘다한달 이상씩 써봤는데, 처음에 거의 1년 정도 이 케이스를 써봤거든요. 제가 몇달 전부터 이 케이스로 바꿔서 사용을 해 봤는데, 사용해 본 후기랑 기존에 쓰던 이 빨간색 케이스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이거는 슬림핏 케이스고요. 이거는 마카롱 케이스예요. 이 슬림핏 케이스는 초반에 나왔었는데,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인 것 같아서, 이 안에 들어있는 슬림핏 케이스의 다른 색상들도 한번 꺼내서 보려고 해요. 일단 배송 온 것부터 한번 뜯어볼게요. 이번에 배송 온 거는 총이세 가지인데요. 일단 이두 가지는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 3 11인치 사이즈에 맞는 슬림핏 케이스예요. 제가 처음에 색상을 구매할 때 빨간색, 네이비, 블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밝은 색상을 원해서 이 빨간색을 구매했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막쓸 때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때가 많이 탈것 같을 때는 좀더 어두운 네이비나 블랙을 끼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직접 한번 열어서 색깔 확인해 볼게요. 네이비는 굉장히 진한 남색인데 이게 화면에서는 살짝 더 밝게 느껴지네요. 실제로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색상보다 살짝 더 어두운 색깔이에요. 이 슬림핏 케이스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질감이 매끈하지는 않고 약간 까끌까끌거리는데 조금 이따 저 마카롱 케이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질감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블랙도 마저 한번 열어볼게요. 이 블랙 색상은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블랙이고요. 어떻게 보면 지갑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 같기도 해요. 이런 질감이 블랙 색상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슬림핏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.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마카롱 케이스는 이것보다 훨씬 색상이 많은데, 보통 파스텔 톤이에요. 제가 고른 이 분홍색 말고도 다양한 색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밝은 색상이에요. 그리고 같이 온 이거는 랩시 종이 질감 필름인데요. 제가 평소에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필기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공책에 쓰는 듯한 느낌 혹은 종이에 쓰는 듯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. 이번에 랩시에서 이 스케치 필름, 종이 질감 필름을 구매하면 이 슬림핏 케이스를 30에서 50% 정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. 모든 아이패드 종류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 기종은 아이패드 미니 5, 7세대 10.2인치, 6세대 9.7인치,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.5인치, 아이패드 에어 3세대,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, 그리고 12.9인치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종들은 이 종이 질감 필름을 사고 슬림핏 케이스를 살 경우에 30에서 50%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 모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종이 질감 필름을 구매하면 할인되는 제품은 마카롱 케이스는 아니고 이 슬림핏 케이스만 해당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를 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. 그 아이패드 6세대의 경우에만 이 마카롱 케이스를 단독 구매할 때 현재 만원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제가 현재까지 랩시 케이스들을 사용해 봤을 때
이 마카롱 케이스랑 슬림핏 케이스랑 어떤 게 좋고 장단점이 각각 어느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썼던 슬림핏 케이스는 확실히 질감이 거칠거칠하고 최근에 쓰고 있는 이 마카롱 케이스는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끈매끈해요. 아무래도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 질감은 이 슬림핏 케이스고요. 뭔가 부드러운 질감을 원하신다 하면 이 마카롱 케이스를 추천드려요. 그리고 확실히 이 마카롱 케이스는 색이 연해서 그런지 때가 조금 더 잘 타는 느낌이고요. 이 슬림핏 케이스는 색상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밝은 레드를 써봤을 때도 거의 때탐이 없었거든요. 사실 이 케이스는 1년 정도 썼는데도 거의 더러워짐이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국도 많이 남지 않아서 오래 쓰기에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. 이 안의 질감은 둘 다 부드러운 질감이라서 아이패드에 이렇게 덮었을 때 화면에 기스를 안 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랩시 케이스를 쓰면서 마음에 든 게 옆에 이렇게 애플펜슬을 붙이고도 너무 편안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. 다행히도 제가 이 케이스를 쓰면서 한 번도 이 애플펜슬이 이거를 닫았을 때 케이스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. 그만큼 아이패드를 잘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이렇게 본체 뒷면을 보호해주는 패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이패드 뒷면에 따로 필름을 안 붙여도 깨끗하게 오랫동안 잘 보호해주더라고요. 제가 이 마카롱 케이스를 쓰면서 살짝 아쉬웠던 점들은 때가 많이 탄다는 점이랑 손톱이나 약간 날카로운 것들로 여기를 긁으면 금방 기스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제품을 약간 험하게 쓰시는 편이다 하시면 이 슬림핏 케이스를 오히려 더 추천해드리고요. 색상이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아이패드를 그렇게 험하게 쓰시지 않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마카롱 케이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색상이 더 종류가 많고 파스텔 톤이 많아서 개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랩시 케이스를 1년 넘게 써봤을 때 또 한 가지 마음에 든 점이 이 자석이 약해지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여닫을 때 자석 덕분에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데요. 영화를 본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자료를 그냥 보기만 할 때는 이렇게 높게 세워두는 편이에요.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더 접어서 각도를 이렇게 낮춰주면 펜슬로 필기할 때 굉장히 편하고 목도 아프지 않았어요. 오히려 너무 평평한 공책에 글씨를 쓰다 보면 손목이 아플 때도 있었는데 이 정도 각도로 세워놓고 필기를 하면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기분이었어요. 여러모로 제가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저는 현재 이 파우치 안에 이렇게 케이스까지 낀 아이패드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. 사실 이게 파우치에 이것까지 하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무거울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무거운 거를 들기 싫을 때는 이 파우치에 따로 넣지는 않고 이렇게 케이스로만 들고 다닐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가방 속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케이스에 이물질이 묻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마카롱 케이스보다는 좀 더 오염이 덜 되는 슬림핏 케이스를 사용해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패드 액세서리들로 리뷰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